주력 종목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대표 전문가 이난희 전문가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난희의 주력 종목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장 감사합니다. 예, 모멘텀 플레이 가능할지 가장 강한 모멘텀을 골라주시는데 어떤 종목을 묶어주실지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가 좀 약간 조정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 나스닥 시장은 완만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개별 종목의 종목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부터 이 대금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1조가 터진다는 거는 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 종목에.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에 보면은 오늘 뭐 대북주가 좀 추측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그 대선과 관련해서 대권 출마를 선언하는 이 대권 주자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선 관련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역시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재미있게 대선주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은 신라의 수지죠. 근데 이 대선주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좀 신중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 이것은 뭐 목표가가 얼마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기몰이의 어떤 그런 테마의 흐름인데 사실 이 신라의 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이번 주에 이제 대권 출마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신라의 수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이 종목은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종목만 이렇게 한 부분만 테마가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죠? 정책주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염수가 방출된다 했을 때 또 이 대권 주자가 한마디를 내뱉게 되면은 주가가 출렁이 되고 또 뭐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관련성이 있는데 이 대선 관련한 이와 같은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대권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 10년 전에는 대권 주자가 가능성이 있는 그는 대권 주자가 선거 전일까지도 상한가를 치는 이런 어떤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보면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뭐 10배, 많게는 20배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보면은 대권의 어떤 당선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뭐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죠? 10년 주기로 이런 어떤 모습이 보였다면 이번 이제 이 10년 주기에는 과연 주식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이 수급이라는 이 자체는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리 주식시장은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간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의 수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완만한, 그죠? 앞에 어떤 산을 그리고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 라인이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차트를 좀 본다면은 차트의 어떤 형태의 그림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분출하거나 양봉이 길게 뻗어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한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그죠? 실적 기대감이죠. 그죠? 이 사실 이 환경 부분 이런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연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량 경량화가 되면 차가 가벼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성이 있게끔 지금 코롱 플라스틱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 이 전망치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인데 이 부분도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은 5일선에서 그죠? 항상 이 파동이 나올 때는 갭을 뜨지 않는 이상은 이격을 메우면서 가기 때문에 오늘 이격 조정이 조금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